아름다운 문화유산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5대 궁궐인데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까지 오늘 이 5대 궁궐 중 경복궁과 덕수궁, 창덕궁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어떤 배리어프리 시설과 서비스가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장애, 연령,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란 장벽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뜻입니다. 오늘 귀중한 문화유산 속 배리어프리 시설과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걸어온 아름다운 길은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보이는 계단이 덕수궁 월대인데요. 최근에 복원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저 문이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입니다. 배리어프리 우수문화유산 탐방 그 첫 번째 여정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한국적인 미를 갖춘 궁궐과 서양 양식의 건축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지닌 궁궐입니다. 조선의 14대 왕,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다 돌아오면서 임시궁궐로 처음 사용되다가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는 이름으로 정식궁궐로 승격됐습니다.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거처로 옮긴 이후 궁궐로서의 역할은 축소됐지만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하고 황궁으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덕수궁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 돈덕전, 중명전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내국인,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과 동행보호자 1인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는 덕수궁의 지도를 볼 수 있는 안내 책자도 비치돼 있고요.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급약품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덕수궁에는 이 덕수궁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요 전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이 배너는 음성 안내 기기 대여 없이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덕수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배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전용 화면으로 연동돼서 덕수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각색해 드라마로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화면 위 오른쪽에 보이는 수어 해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어 해설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덕수궁의 이야기를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화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표면이 고르고 경사도 완만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으로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조회를 열던 곳입니다. 조선의 5대궁 정전 중 유일하게 20세기에 창건했으며 처음부터 조선 왕궁의 정전이 아닌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으로 세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고종의 새로운 제국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중화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중화전을 감상하시려면 그동안 높은 단차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해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중화전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관람객도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저 뒤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서양 양식의 건물이 바로 석조전입니다. 이 고궁 속에 서양 양식의 건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흥미로운데요. 이 앞에 있는 연못도 석조전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럽풍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 또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서양 건축물입니다. 덕수궁의 독특한 매력을 더하는 건물로 고종이 건립했는데요. 고종은 서양식 건물을 짓고 서양 문물을 도입해 왕권을 강화하고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1930년대 이후 훼손됐던 석조전을 원형대로 복원해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자 2009년부터 복원공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 10월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석조전이지만 그동안 계단 등으로 인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아름다운 석조전을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교통약자 등 누구나 쉽게 석조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조전 구경을 오는데 와보니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이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물티슈로 닦고 타보니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휠체어가 올 수 있는 길도 잘 되어 있고 바로 석조전 관람전으로 올 수도 있네요. 오늘 석조전을 와보니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덕수궁 석조전 아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와보세요. 석조전의 내부는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가구나 문양, 장식을 사진을 보며 재현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와 왕비가 실제 생활하던 곳이라 포근한 느낌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국내에 최초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 정관헌입니다. 정관헌은 한국 전통 양식과 서양의 양식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서양식 구조와 전통 양식이 가미된 화려한 난간과 문양이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고종 황제는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하죠.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하고 또 법문을 보는 등 많은 일과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관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전시, 전통 달의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모형은 정관헌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정관헌 촉각 모형입니다. 지붕과 기둥, 계단, 난간 등의 문양을 입체감 있게 살려 감상하며 보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 정관헌의 모습을 가늠하며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점자 설명이 있어서 정관헌의 아름다움을 더 편리하고 자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덕수궁에 와보니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석조전이 특히 좋았고요. 이 덕수궁의 아름다움이 몸으로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휠체어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잘 되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족들과 오고 싶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 덕수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번창을 기원하는 고종 황제의 염원과 열정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고종 황제의 노력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또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신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덕수궁은 주요 전각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길이 많은 부분 경사가 고르고 완만한 무정의 길로 조성돼 있고 앞으로도 더 보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각영상 해설, 수어 해설 영상, 촉각 모형 등으로 덕수궁을 더 풍부하고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광화문 월대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다가 150여 년 만인 2023년 10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저 뒤로 보이시는 저 문은 5대 궁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입니다. 배리어프리 우수 문화유산 탐방 두 번째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지금의 세종로인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됐습니다.
승선대원군이 주도한 중건된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공간 등 궁궐 안에 다시 여러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으로 조선총독부가 철거되고 2010년에 1차 복원 사업으로 25%의 전각이 복원됐으며 2045년까지 약 75%로 완성시키는 2차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그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월대도 2년간의 공사 끝에 대부분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됐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경사로입니다. 고증대로라면 월대를 에워싸고 있는 난간석으로 광화문 벽 끝까지 둘러쳐야겠지만 이번 월대를 복원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난간석 하나를 빼고 빈 곳에 경사로가 연결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로 덕분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 경사로를 통해 경복궁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덕수궁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연결됐던 배너의 QR코드 기억하시나요? 이 리플렛은 수어 해설 영상 리플렛인데요. 덕수궁에서는 배너의 QR코드로 만나봤다면 경복궁에서는 이 리플렛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경복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와 함께 경복궁에 대한 정보를 수어 해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도 인쇄돼 있습니다. 여기는 경복궁 안내실입니다. 이곳에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대여하실 수 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플렛 외에도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촉각 입체 그림 카드입니다. 경복궁의 역사와 주요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점자로 새겨져 있어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내 해설사나 음성 안내기 없이도 경복궁을 더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 경복궁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 카드는 시각장애인이 궁의 모습을 촉각으로 느끼고 실제 모습에 더 가깝게 형상화하도록 돕는 입체 촉각 카드입니다. 특히 그림과 함께 점자와 한글 설명이 있어 저시력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총 5장으로 경복궁 전체 배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안내도와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궁궐을 지키고 있는 경복궁의 해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경복궁 정보센터에 비치돼 궁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복궁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요. 손끝으로 오돌토돌한 점자가 느껴집니다. 점자 안내도에는 경복궁 전각들의 위치를 점자와 촉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촉각지도와 경복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점자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은 경회루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평평하고 또 경사가 완만해서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요 전각으로 이동하는 길도 무장의 길로 조성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경회루입니다. 제가 사극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직접 보니까요. 물이랑 어우러져서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촉각 모형이 있습니다. 이 경회루를 그대로 담아 놓았는데요. 덕수궁에서 만나봤던 정관헌 촉각 모형처럼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 경회루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회루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 공신이나 종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과거 시험, 활쏘기, 경연, 기우제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거행하는 곳인 만큼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복궁의 또 다른 전각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근정전은 신하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조회를 하고 왕의 즉위식과 왕실의 혼례식,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국가의례를 거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근정전은 현존하는 한국 최대의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법궁인 경복궁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다른 말로 중궁전이라고 부릅니다. 왕비가 머물던 곳인 만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인데요. 교태전 뒤쪽에는 경회루의 연모흙으로 만든 언덕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뜻의 아미산입니다. 교태전 구들과 연결된 아미산 굴뚝마저도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의 긴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많은 전각들이 사람들의 숨결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으로 경복궁에 와봤는데요. 이곳에 수어 해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오디오 가이드나 또 음성 안내기를 부러워하셨던 청각장애인 분들은 굿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영상을 보실 때 그 자막을 많이 보셨던 분들에게는 이 수어 해설 영상이 화면 밑에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자막을 많이 보셨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에 와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추운 날씨인데도 외국인 그 관광객분들이 한복도 입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경복궁에 대해서 자막을 보고 또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게 돼서 이곳이 더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입니다. 배리어프리 우수 문화유산 탐방 마지막 여행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왕의 거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이후 불탄 경복궁보다 먼저 복구된 후 경복궁을 대신해 법궁 역할을 하던 조선의 대표 궁궐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했지만 마지막까지 왕가의 가족들이 머물던 곳이 이곳 창덕궁이었고 사실상 경복궁보다 더 오랜 시간 법궁과 이궁으로 쓰였던 궁궐입니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다섯 개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20세기까지의 모든 건축물이 시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을 세운 까닭에 궁궐의 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방금 지나온 문은 돈화문입니다.
이 도나무는 왕이 행차할 때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나무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만큼이나 큰 궁궐의 정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창덕궁이 경복궁 못지않은 입지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왕이 행차한다는 문을 지나오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금천교를 반드시 건너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천교는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개울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도나문이 왕이 지나가는 문이라면 신하들은 어디로 드나들었을까요? 바로 이 금호문을 통해서 왕을 뵈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창덕궁의 주요 전각들을 만나보러 갈 텐데요. 이 아름다운 전각들을 시각장애인들의 눈에도 그리듯이 담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인데요. 5월의 봄부터 12월의 겨울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 네 곳의 궁에서 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걸 알리는 표지석이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한 1.5m 떨어져 있는데요. 네네. 그 이 표지석은 가로가 한 1.8m, 네. 세로는 한 1.6m 되는 네. 이제 짙은 회색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세계문화유산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네. 그 로고를 만져보기 전에 손 모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선생님, 저 손을 한번 이렇게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네. 붙이시고 손을 이렇게 마른 모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예, 이렇게 붙이면은 요 마른 모는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문화.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가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큰 원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는 자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마크는 1978년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에 다 이렇게 로고가 붙어져 있는데 세계 인류가 다 같이 문화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표지석에 가서 네. 로고를 한번 선생님이 만져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선생님 있는 네. 곳에서 11시 방향으로 네, 조금만 네. 1.2m 네, 이동을 네. 할게요. 네, 네. 자, 여기 턱이 있고 하나 발을 하나 올려보세요. 네, 이쪽 네. 발을 올리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시면 자, 여기 계시면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마른 모 만져봤잖아요. 네, 두 손으로 네. 한번 만져볼까요? 네. 네. 자, 인간이 만든 문화 그리고 붙어 있고 이건 자연.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같이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더 아래쪽 몸을 조금 낮춰볼까요? 네. 그러면 만져보시면 창, 덕, 궁. 아. 그 밑에는 좀 더 작은 글씨로 세계유산이라는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 한 단 접어서 조금 네. 더 선생님 저쪽으로 보시면 한글로 창덕궁은 아.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고 네. 조금 더 또 하나 접어져요. 아, 네. 조금 더 저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예, 좀 낮춰서 보시면 아, 영어로 이렇게 창덕궁이 아,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네. 내용이 쭉 적혀져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내려오셔서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중에는요. 또 궁궐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네. 비단 같은 물이 흐르는 금천교가 있거든요. 아, 자, 금천교로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제가 필끔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이쪽으로. 자, 저희는 지금 금천교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예. 이 금천교는요. 다리의 길이가 한 12.9m
그리고 폭은 한 12.5m 정도 되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좀 블룩한 곡면인데요. 이 금천교 좌우 난간에는 기둥이 6개가 있어요. 각각 6개씩. 기둥은 좀 굵기도 굵고 조각도 좀 남다르고요. 또 길이도 조금 길어요. 엄지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지 기둥 상부에는 상상 속의 동물, 아주 상서로운 이제 돌짐승인 서수라고 하는 게 조각돼 있어요. 그럼 서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이 궁궐을 다리를 아름답게 장식도 하지만 나쁜 귀신들은 물길을 타고 이쪽으로 오지 마라. 이는 귀신을 쫓는 역할도 하는데요. 생긴 모습이 귀신을 쫓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밌고 해학조로 생겼어요. 여기 선생님이 만지는 게 입꼬리예요.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요 눈이 있고요. 눈, 콧망울, 눈, 눈두덩. 눈두덩이고요. 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앞발은 요게 새끼 아기 서수인데도 앞발이 아주 두툼한 게 새끼이지만 아주 궁궐을 잘 지킬 것 같이 용맹함이 느껴지는데 선생님 요 뒤로요. 엉덩이 뒤로 꼬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 이쪽으로. 여기 보면요. 꼬리를 살짝 감아 말렸는데요. 아주 인상적이고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표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코를 이렇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단 같은 물이 흐른다는 금천교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는 이곳 창덕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법전인 인정전으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바로 이 후원입니다. 이 알록달록 단풍이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답죠.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창덕궁의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는 곳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궁중정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산책지로 만든 곳으로 임금뿐 아니라 왕실 가족과 신하들도 자연 속을 거닐며 마음을 치유하던 곳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제 산을 궁궐의 정원으로 사용한 만큼 넓이가 무려 10만 평이나 되는데요. 계절별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원에서 가장 유명한 이 규장각은 조선의 왕실 도서관이기도 했죠. 어진 임금으로 평가받는 정조가 공을 들여 만든 왕실 도서관으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규장각은 도서관, 학술을 연구하는 기관, 나란 일을 의논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정조는 많은 시간을 규장각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창덕궁에는
많은 연못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부용지는 후원의 첫 번째 중심 정원이고 부용정은 이 연못의 연꽃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정자입니다. 이 처마와 기둥, 장식들이 굉장히 예쁘죠? 덕수궁과 경회로에서 봤던 촉각 모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용정의 모습을 시각장애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원은 산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정원이라 다른 곳보다 경사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차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단차를 보완하도록 했고 또 대부분의 길이 완만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후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쉼표가 찍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궁궐을 찾아주신 장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그 현장 영상 해설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궁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종묘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의 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후에는 촉각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자재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궁궐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창덕궁을 참관을 왔는데요. 해설사님의 설명이 너무 친절하셨고요. 직접 눈에 선명히 보이는 듯한 창덕궁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 대한 모형도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창덕궁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늘 좋은 체험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창덕궁에 오셔서 뭐 이런 어떤 해설도 듣고 또 모형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고종 황제가 사랑했던 덕수궁, 조선의 정식 법궁이었던 경복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까지 이 아름다운 궁궐을 배리어프리 시설과 서비스로 누구나 더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휴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궁궐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